저희가 1차 부등식이 해가 아닐 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죠. 일단 식을 정리하죠. 6을 곱하겠어요. 그럼 12x-3ax-9a 이렇게 나오죠. 는 6a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3ax 플러스 이 아니에요? 어디? 6을 곱했잖아. 3ax 마이너스 9a잖아. 그 오른쪽 그럼 2잖아. 2를 곱한 거죠. 아, 좀 미안해. 이렇게 되네요. 허허. 자, 이렇게 되니까 다 이쪽으로 넘기겠어요. 그러면 1로 넘기죠. 12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는 6ax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스 2가 아니란 소리는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하고, 다 넘겨요.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하면, 6a-12x x가 이거보다 크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a가 그죠? 그러면 a가 6a-12가 이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을 범위에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얘가 2의 범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게 뭐면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얘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a 그다음 22가 아니라 26 뭐가 26 아니에요? 3분의 26 이렇게 하면 플러스 6 26이지 26이네 그 다음에 이거 고민하면 이거 내다 거기다